자, 지금 갖고 계시는 이게 번딩 저기 46페이지 이 책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거의 한 150페이지를 우리 김세태 대표님께서 이거를 축소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선물로 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엄청 연구한 31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연구했을 때는 한 11두 가지 가지고 했었어요. 11두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파라핀도 들어가고 프레싱도 들어가고 붙칠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게 그게 다 하나같이 작품 속에 요소로 들어가는 것들의 디자인 요소로 그래갖고 31 테크닉을 2018년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더라고.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해봐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디자인이 개발되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걸로 가지고 제가 학교 강의를 하면서 돈벌이도 된 것이 이 본딩 테크닉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뭘 이렇게 하시려면 나만의 고유의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절대로 한명순을 위한 어떤 자랑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시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썼는 이 요지잖아요. 이 요지가 하나 꽂혔을 때는 아무 의미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해놓으면 바다의 성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압했다가는 큰일 날 정도로 따가워요. 근데 이제 여기 했을 때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저는 이제 그 글루건을 사용해서 오공본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이렇게 잘 되는 패킹이 잘 되는 이제 이런 거를 써요. 이게 락이네요 보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놔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봉지에서 털어가지고 그럼 이거 금방 한두 시간부터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 굳다가도 이제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할 때도 얘를 묻혀갖고 다 해야 돼요. 묻혀서. 그죠? 그 안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스틸로폼? 예, 볼 스틸로폼이 조그만 게 들었어요. 이게 크면 정말 이거 두 개 차이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다 합하면 만은 안 들었어요. 만은 안 돼서 만은 갖고 너무 애기하지 마세요. 이거 만드는 시간이 오래 가요. 네. 그렇게 해서 놔두면 처음에는 막 오공본드가 보이잖아요. 근데 오공본드가 한 6시간 되면 완전히 바짝 마르죠. 너무너무 단단하게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다 그냥 제가 담았어요. 이렇게. 그죠? 뭐 담아서 뭐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처리했고요. 책에 보면, 본딩 테크닉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본딩. 우리가 테크닉에서 핫글루 있고 그 다음에 콜드글루 있고 그 다음 스프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오공본드도 있고 이런 이제 붙이는 테크닉의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디자인이 됐고요. 자, 오공본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오공본드가 없으면 이 디자인을 못해요. 오공본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핫글루로 갖고 하겠어요? 콜드글루 갖고 하겠어요? 쓰레임으로 하겠냐고요? 이거는 오공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안에 베이스는 후 불면 되는 풍선이에요. 그죠? 이 풍선을 불어넣고, 이제 그 검색사를, 우리가, 오공본드를 물에다가 좀 풀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단단해도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맛볼 수도 없는 거라서, 그래서 직감적으로 하셔야 돼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윈딩 감으면서. 이런 것들을 뭐 하시면 좋냐면,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이거 TV 보다 보면 이게 어느새 손이 잘못 가버리거든요. 유튜브 들으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영웅 거기 제가 이제 거기 틈새를 이용해서 내가 임영웅 팬이어서 임영웅 음악을 들으면은 세상 행복하네요. 예. 임영웅 CD 누가 갖고 오셨어요? 예. 그거 꼭 저 세 장 주세요. 내 친구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해서 얘도 하루 말리면 단단해진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형태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걸어도 너무너무 좋고 부활절도 너무 좋고 이건 사이즈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형으로 하고 싶었을 때는 수영장 풍선 갖고 하면 딱 좋아요. 수영장 풍선 하고 나서 김 빼면 되거든. 그죠? 쭉 빼면 되지만 일반 풍선은 터뜨려야 돼.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들고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건 석고본드를 갖고 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석고본드를 하기 위해서도 이 석고본드에 그냥 석고본드만 갖고는 또 안 돼. 이것도 오공본드가 들어가줘야 돼. 바르고 더 바르고 하면서 얘도 안에 뭐 들어갔겠어요? 풍선이 그렇게 좋네.
풍선을 가지고 그 가지고 이벤트 회사가 있지만 우리는 풍선 갖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면은 충분히 잘 말라요. 풍선을 터뜨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다 제가 봤을 때 걸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테이블 센터피스도 만들고 이게 꽃단송에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만 알고 나면 디자인이 어렵다? 보인다? 쉬워버려. 너무 쉬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쉬워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저 얼른 가지고 오세요. 제가 못 움직이는 것은 이따가 올라가서 할게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뭐 유핀, 뭐 기법, 이거요. 저는 한 30년 걸려갖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몇 시간 만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거 절대 안 드리죠. 총연합회니까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브로니아예요. 그죠? 브로니아. 야, 이 브로니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브로니아 하나는 진짜 한 단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을게요? 이 수술 폼이 디자인에서 가볍고 특징 1번 가벼워. 싸. 그 다음 싸. 저렴해. 그러고 나서 이 테크닉에서 얘는 핫글루도 되고 오공본드도 돼요. 양면 티프는 여기 절대로 안 돼.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오공본드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 핫글루보다 더 좋은 것은 오공본드예요. 핫글루는 찍찍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오공본드는 단단해.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핫글루를 했는데 그럼 굉장히 지저분해. 막 실오라기 막 보이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헤어드라이기를 뜨겁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캔들픽을 가지고, 저는 캔들픽이 나 연장하면 꼭 있어요. 캔들픽으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꺼뭇꺼뭇한 거 이게 다 태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더 다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쉽죠. 그렇게 해서 더 정말 더 재밌는 것은 얘예요. 지금 얘 조그만 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다스릴 시간. 아, 내가 좀 엉망진창이구나. 요즘 이렇게 했을 때 저를 채찍질하는 것은 이렇게 디테일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나의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막 삐뚤어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나는 그 고2도 아니고 중2도 아닌데 어떤 데는 있잖아요. 아,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고 또 코로나가 나를 너무 괴롭혔을 때 아, 정말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6kg 빠진 거예요. 예전에 60kg 갔을 때는 통통하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뭐 어쩌면 그렇게 이쁘게 살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말랐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마르니까 좋은 장점은 당뇨도 멀리 가버렸고 고혈압도 멀리 갔고 거기 다 예전에 선상이 있었거든요. 뭐 고지혈도 없어지고 이제 살기는 편해. 숨쉬기는 되게 편해요. 그렇지만 좀 여성은 통통해야 예쁜 것 같아요. 이뻐요? 예, 네, 그 내가 아유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유도 한 거예요. 예, 예. 뭐 저도 뭐 그냥 살았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여기다 이제 넣었어요. 자, 얘는 선생님 한 30년 되는 솔방울이에요. 자, 이 솔방울은 여기 뭐 아무리 조롱산에 솔방울이 좋다 해도 여기 솔방울 좋다 하더라도 푸석 끓어서 못 써요. 이거는 해풍을 맞았는 해송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고향이 울진군 후포면이거든요. 저는 진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울진군에 예전에 무장공비가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5시면 나가지를 못했어요. 5시면. 그래서 우리는 교론을 공부했어요. 교론. 교론복 입고 막 이렇게 정말 예, 열차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뭐랄까요. 용감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해송을 가지고 제가 5,000개를 가지고 20개월을 디자인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있더라고. 예, 여기 있어요. 5,000개를 20개월 했는 작품이 여기 몇 페이지 있을까요? 예, 소나무 그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나 인생의 유작이에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페이지 수가? 예, 페이지는 없지만 여기 있죠. 이게 12m 되는 천장이에요. 12m 되는. 이게 대표님이 이거 촬영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김세태 대표님이 해 주셔갖고 제가 14개국에서 온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솔방울 작가로 제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너무 고생을 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제 솔방울을 조금 멀리 해요. 나를 너무 괴롭혀 놔가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 낳고 아기 멀리 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1년 되면 또 애기 또 가지고 싶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트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형태 중에 되게 하트를 좋아해요. 하트. 그러면 어떤데 저는 이 하트를 가지고 내 심장이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솥방울을 이제 뭐 이제 여름에 휴가 강릉을 가시고 뭐 하제도를 가시고 가셨을 때 거기 솥밭이 많잖아요. 그럼 솥밭에 가서 이거 꼭 모으셔야 돼. 그러면 그 솥방울은 짜요. 나트륨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얘가 실편이야.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실편. 솥방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실편이에요. 실편. 그래서 17편에 50번드로 갖고 이렇게 생선 비늘처럼 발라주면은요. 여러분들 집에 하트를 몇 개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하트, 아빠 하트, 아들 하트, 딸 하트. 좋잖아요. 그죠? 난 솔직히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자, 여기 우리가 자작나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자작나무는 여기 50번드를 하면은 되게 좋은데 50번드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핫클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핫클루를 했는데 여기 햇볕에다가 놔뒀더니 햇볕에서 얘가 이제 녹아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타일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욕조의 타일이라든가 어떤 우리 벽면의 타일의 느낌으로 이렇게 해요. 그걸 하고 나서 얘도 이제 막 실 같은 게 붙잖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터 그 핏 가지고 캔들 핏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렇게 막 탄 느낌이 되는 것은 다 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조율이 돼요. 크다 꼈다 뭐 이렇게 강약 이렇게 다 조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냥 사다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깨진 거, 이 속에서는 금이 간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유리 예전에는 다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버릴 유리가 이제는 없더라고. 다 이렇게 해갖고 감쪽같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버릴 유리를 감쪽같이 이렇게 테크닉을 해서 이렇게 했구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기에 어제 밤에 촬영했어요. 여기 유리, 이 유리에 있잖아요. 이 캔들 하나를 넣으면은요. 얘가 조명이 돼요. 밤에. 그죠? 이거 얼마나 묻어 있는지 아세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 이제 다시, 얘는 마사리예요. 마사리인데 저는 이 마사리 맛있는 줄은 몰랐는데 마사리 디자인이 이렇게 이쁜 거예요. 이 마사리 여러분들 그 까놓고 팔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마사리 다른 조개 가지고 있지 않는 막대야. 막대. 그죠? 그래서 제가 조개 작품을 해보면 어떤 조개도 전복을 빼고 나면 다 뚜껑이 있어. 다 뚜껑이 있어가 가리비가 하나를 50개를 사면 가리비가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저기 달린 전복만 저 1500개예요. 1500개.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 20년 모은 거예요. 그죠? 20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뻐진 거야. 전복 덕분에. 그죠? 예, 버리지 말으세요. 그리고 그 대신 모든 거 소독을 잘 해야 돼. 뜨거운 물에 데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먹고 난 조개살을 다 껍질 잘 해가지고 햇볕에 쨍쨍 말려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어떤 것도 소금에 다 절여요. 근데 이제 소금에 절이는 것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은행이 뭐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 그 솥방울 이런 거. 이 솥방울요. 도봉산에서 갖고 온 것은 솥방울을 다 이렇게 해봐도 해송이 아니라서 걔는 부서 끓여요. 꼭 저기 바닷가 가셔가지고 거기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안에는 우리가 왜 저기 리스를 제작하다 보면 90cm에서 내경이 45잖아요. 그럼 45면 또 그 안에 내경이 22.5잖아요. 그리고 이거 22.5예요. 이걸 가지고 또 안에 내경을 해갖고 계속 1대 2대 1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런 리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란더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 놀 뭐 이거 뭐 이거 초콜릿 갖다 놓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재료요. 이거 드라세나하고 반다하고 얘 이거 맛살 맛살이에요. 그 맛살 조개 맛살 맛살. 예. 이 맛살 조개 얼마치게요? 만원치 만원치. 예. 많은. 자,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 옆난을요, 어떤 디자인에 충분히 쓰세요. 충분히 쓰시고, 옆난을 버리기 직전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난 안 그러면 그냥 갖다 후딱 버리죠. 이렇게 테크닉을 하다 보면 버릴 거라고 없어요. 사골 국물 우려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 얘는 드라이 되기 전에 잘라갖고 붙인 거야. 이건 한마디로
피킹이잖아요. 실핀 피킹이잖아요. 그래서 실핀 피킹이고 얘는 바깥 통에다가 햇볕에 놔놓고 한 달 말려가지고 이 색깔을 낸 거예요. 얘는 생하고 그래서 얘는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이건 피킹.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가벼워. 어떤 디자인도 이 안에는 다 볼이니까 스티프 볼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볼이 이제 뭐 대중 뭐 빅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년 전시회 때는 여러분들 다 이런 것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달의 동굴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윈딩해서는 이렇게 판이 만들어지지만 얘는 윈딩이 아니고 다 하나같이 잘라가지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소재 중에서요. 물관이 발달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물관 나무, 소나무는 물관이 없잖아요. 물관이 개나리. 개나리가 물관이 발달되어 갖고 인설팅이 다 돼요. 그 다음에 달의 동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또 하나는 말채나무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속에 실이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와이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와이어를 시중에 철물점 가면 18번, 20번 다 팔아요. 얘를 가지고 계속 내가 하겠어요?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30cm를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길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요걸 팔아요. 요거 링 있잖아요. 팔거든요. 그 링에다가 계속 와이어 가지고 이렇게 묶으면서 가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크리스마스 볼이에요. 그걸 다 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워터 튜브를 쓴 거거든요. 여기 크리스마스 튜브니까 여기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떼고 그러니까 워터 튜브도 우리가 그냥 실린더가 그냥 뭐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 피 빼는 그것만 갖고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양념통도 될 수 있거든요. 양념통 하나 보다가도 뭐 한 모아오면은 다섯 개 정도가 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래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양념통은 소스 갖고 제가 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릴 것이 없다 이 소리죠. 그죠? 예, 너무 안 버려가지고 제가 이거 다 갖고 와버렸어요. 다 갖고 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하고 나서 행인이 재밌잖아요. 모빌 같은 이런 것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달아놓으면 좋고 뭐 이게 이거는 진짜 그냥 그림 가지고만 사용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 아니 KB에서 열린마당 오셨어요? KB에서 열린마당 얼마 전 청와대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이게 자작이 하기 힘드시면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를 가지고 요런 학이 있잖아요. 요런 학이 5,000원 하거든요. 그 원통 학이에 거기다 시멘트를 놓고 막대기 갖다 딱 꽂으면 한 5시간 후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단단하고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자작나무 통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뭘 하시다 보면 이게 머리든 뭐든 이게 쓰면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뭔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하는 것이 자다가 생각나. 자다가. 예,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실 매화 있잖아요. 매화. 지금 이제 매실이 막 달리고 있죠. 이걸 온주 우리 부이사장이 농장을 해요. 양평에. 어느 날 저한테 이거를 막 우리 집에 하나 가득 갖다 주셨어요. 그 매화도 쓰고 얘를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서 이거 매화는 쓰면 침이 있어요. 그래서 침 다 떼내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피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만든 거예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안에 포함을 해가지고 저는 버리려고 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이거 매화 나무라니까요. 얼마나 질감이 좋고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요즘에 산딸나무 우리나라 많이 심잖아요. 여기 엠데코 저기 성용희 시인님이 작년인가 재작년 미국 가서 여기 산딸나무가 가로수라 그랬죠, 그죠? 저기 시인님 주무시지 마시고 들으세요. 시인님이 이 산딸나무가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아 더구드라 그랬어. 더구드. 더구드가 산딸나무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이 작품이 네. 좋아요. 이제 이동 불가한 자.
작품은 이사장님께서 직접 제가 다니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세희 대표님 잠깐 나오세요. 이세희 대표님이 여기 가나안 호텔 리스트 오브 가나안 호텔 이세희 대표님이십니다. 어제 대표님이 여기 선수 디자인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손을 안 댔어. 혼자서 디자인 의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새 종지를 생각해서 이사장님께서 만드셨고요. 아니요, 한 번 내가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담기는 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민디. 민디? 응, 민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꽃을 제가 꽂았습니다. 네네, 맞아, 맞아. 대표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네요.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윈딩형, 윈딩 기법? 네, 그걸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꽃을 만개 열매 꽂았고요. 만개 열매? 네, 만개 열매랑 잘 안 들리시나요? 우리 김 대표, 이세희 대표님은 의상 디자인 학과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꽃을 이렇게 꽂으신데요. 이 꽃 오렌지를 우리 누구도 손을 안 댔어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이렇게. 다 하셨어. 감사합니다.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케이블 타이는 우리가 디자인을 가져오기 전에 전선을 묶는 거였었잖아요. 이렇게 전선을 묶어놓으면은 얘만큼 이렇게 강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이제 대나무를 다 슬라이스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묶기 위해서는 철사보다가 케이블 타이가 자르지 않아도 색상이나 그 다음 어떤 그 질감이나 그 다음 선적 요소가 되는데 저는 이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 안에 구조가 뭐 볼이든 타원형이든 그거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리스 형태예요. 리스 형태에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꽃 오렌지를 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름 되면 DP에서 여름 되면 조개류 이제 통영에서 11월 달 되면 가리비 많이 나오잖아요. 홍가리비. 그죠? 그거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거를 살 세척을 해 가지고 모으셔 가지고 병에만 넣어놔도 좋은 거예요. 병에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거 식물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렇게 소라, 뭐 이렇게 다 했고요. 또 제가 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양초를 쓰다 보면 양초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거를 막 또 버리잖아요? 양초 버리지 마세요. 양초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 스텐 그릇 하나만 있으면요. 스텐 냄비든, 스텐 물통이든 있으면, 걔를 가지고 한 60도 정도 팔팔 끓이면 이거 유리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뚜껑을 열어보시고 이렇게 보면 양초 하나가 안 녹아져 있으면 딱 좋은 온도예요. 녹아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써다 보면 양초도 지루하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런 컨테이너가 있어야 돼. 이 컨테이너 유리라 해야지 플라스틱은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심지 있잖아요. 얘들을 녹이다 보면 심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 심지를 뭐 말라가지고 얘가 다 굳어가지고 송곳 갖고 뚫어가지고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한 거의 80% 했을 때 말랑말랑 했을 때 구멍 뚫어가지고 심지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시중에 없는 이게 캔들 만들어져요. 그죠? 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소스병이에요. 소스병. 이 소스병을 버리지 마시고 똑같은 거 다섯 개를 놔뒀다 이렇게 잘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리병은 실린더처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스트로버 잣나무 있죠? 지금 여기도 되게 많아요. 스트로버 잣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자, 이 스트로버 잣나무를 꼭지는 여기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사용한 거예요. 실편, 얘도 실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사용해가지고 얘는 오공본드로 했고 그 단단해요. 오공본드 단단하고 얘는 오공본드 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핫글루를 사용했거든요. 역시 핫글루는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핫글루는 물에 약하고
그죠? 어금본드는 무려도 강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강하다기보다가 훨씬 얘에 비해서는 강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혜성이든 소나무든 다 모체는 솔방울이든 다 모체는 소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나무를 이게 파주에서 온 거예요. 김 대표님한테 잘라 주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자, 홍합은 다른 조개에 비해서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보다가 요 안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 안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꾸로 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는 별로지만 내가 적층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다 디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디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꼭대기에서부터.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여기까지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이거 물병을 사용을 했었고 이게 여름이니까 이제 좀 시원하게 보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것도 선생님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 때 털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 털도 없다, 뭐도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 셀로판지지가 하면 돼요. 셀로판지지 하면 더 재밌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별이에요. 자, 이 별에다 부은 거예요. 그죠? 이 별을 여러분들, 블랙 하고 싶으면 블랙 양초를 녹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심지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예, 제가 정말, 정말, 이거는 진짜 내가 뻥치는 거 아니고 예뻐요. 이거 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니 정말 이거 있잖아요. 하, 진짜 이거 떡판 같은데 하트잖아. 저 하트가 아니고 별이잖아요. 저는 형태 좋아하는 게 별하고 스타하고 하트 좋아하거든요. 리스하고.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 파티 갔을 때 이거 몇 개 가져가면 크리스마스가 그냥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너도밤 나무예요. 자, 너도밤 나무가 그 속이 너무 예뻐요. 너도밤 나무의 속을 여러분들 아시면 이 매력에 빠져요. 여러분, 너도밤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버리잖아. 막 손 아프게 막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 대신 전지가이나 유압가이가 되게 좋아야 돼. 일반가이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또한 이 안에는 제가 만든 리스예요. 그죠? 그래서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도밤 나무에 작고 크고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틈새 다 메꾸는데. 근데 그 안에는 아크릴을 가지고 다 이렇게 색칠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공본드예요, 여기요. 오공본드로 갖고 했고요. 자. 이것도 노도밤으로 갖고 갈란드 다 만든 거예요. 가지.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 선생님 저기 가장 많이 쓰는 그거예요. 말채나무. 그 말채나무를 여러분들이 말랐을 때는 이렇게 이 단면이 안 나와요. 말랐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생하였을 때, 생나무였을 때 이걸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다 곰팡이 썰어요. 생물은요, 어떤 것도 곰팡이 썰어서 여러분들 신문지 깔고 얘를 말려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요,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3일만 지나면 여기 시큼해져 가고 나와요.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절대로 베란다나 집에 있는 물장판에 말리세요. 물장판에, 그죠? 말리셔가지고. 얘는 선생님 고강나무입니다. 고강나무, 그죠? 이 고강나무만 갖고 해도 선생님 이렇게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할 때, 이건 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 하고자 했는 것은 열흘밖에 안 돼요. 이거를 탐구하자 했던 것이 열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열흘 만에 만들었겠어요? 못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준비해 둔 것들이에요. 어디에 쓸지를 준비해 둔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캔들이요, 그냥 빨갛고 검색이었었어요. 빨갛고 검색, 이거 보이죠? 그죠? 이 빨갛고 검색을 몇 번 쓰고 나면 실증이 와요. 자작나무가 참 효자예요. 자작나무. 그 자작나무 피를 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그걸 붙여가지고 새로 탄생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탄생이 됐고, 여러분들, 얘가 제가 멀쩡한 유리병을 갖고 했겠어요? 얘도 깨진 거예요. 깨진 걸 다 입혀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저녁에 초를 띄워놓으면 다 조명등이 되는 거예요. 조명등이, 그죠? 아까 이거 했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이거 내가 참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94세가 되는데,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4월 달에,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갖고 우리 엄마가 한 달 계셨어요. 92세 때. 92세 때 우리 엄마가 한 달 계셨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엄마가 남겨준 유작이 10작품이 계셨어요. 10작품이 계셨는데, 내가 나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엄마는 내 베란다에 있는 걸 가지고 다 디자인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나는 참 디자인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배웠더라고, 엄마한테. 내가 엄마의 피를 이렇게 물려받았더라고요. 엄마가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가 송곳으로 가지고 밑에는 플라스틱 쟁반을 놓고 송곳으로 갖고 다 뚫으신 거예요. 다 뚫고 여기다가 엄마가 해보니까 부피감이 안 생기니까 구슬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이 구슬을 다 깨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했다면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엄마가 남겨준 작품 속에 10작품을 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월간지에도 제가 세이플로리에 9페이지가 나간 게 있었어요. 8페이지가. 그러니까 참 엄마가 가셨지만 저한테는 작품을 주고 가셨고, 그래서 참 좋아.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저기 그거예요. 이거 피스타치오. 뭐 까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피스타치오예요. 자, 이 피스타치오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중에 파는 그 이게 반구형의 이거예요. 반구형을 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볼이 나오고 그냥 쓰면 이게 반구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다 모든 것은 다 아크릴 색칠을 해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얘는 오공 본드를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파스텔치오고 이게 이거 여기는 은행이에요. 은행. 자, 이 은행도 제가 하계장터에 놀러 가가지고 이게 은행을 까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를 받으면서 계속 오만치 나무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오만치 나무를. 그래서 이거를 소금 처리 다 했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그 갔던 지 한 3년 됐죠. 안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 나트륨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햇빛에 바짝 말려야 돼요.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색상이 예뻐졌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행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기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본딩 테크닉 31가지를 가지고 이 디자인 속에 다 같이 이렇게 투입을 시킨 것들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죠? 쉽죠. 그러니까 예, 디자인을 여러분들 어렵게 푸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드린 거, 케이블 타이 테크닉, 뭐, 모든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거를, 모두 다 의견이 안 쉽다고요. 쉽지 않아요. 달나라 가봤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달나라는. 제가 그래서 달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쉽다니까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증패, 학명, 한명순, 주제, 화재 해석 및 본딩 테크닉에 관한 고찰. 이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유통이 주최하고 한국유통 화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화해비전인 학술탐구 프로그램에서 세심한 연구 발표와 시연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한국유총 화해연합회 베스트 화해작가로 인정합니다. 2022년 5월 26일 한국유총 화해연합회 회원 1동.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다. 한번 할게. 뒤집어졌어요. 설명은 정말 고가의 고 그레이드의 오늘 학술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한명순 작가님 덕분에 화재 해석 및 본딩 테크닉에 관한 거 잘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열흘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열흘 만에. 네. 진짜 저 마른 하늘을 모아같이 펑겨치게 되지 했어.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열흘 만에 저 작품들을 용달로 여기를 미리 실어 보내시고